올한 해? 올한 해. 한 해를 돌아보면 올해 한 해는 제가 사실 2020년에 가장 큰 목표가 원하는 곳에 취직을 하자. 이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취업? 아니면 대기업 인턴이라도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, 솔직히 말하자면 정말 취업을 할줄 알았어요. 원래는 올해 안에 취업하는 게 최고 목표였는데 그냥 면접이라도 많이 다니는 게 지금 목표입니다. 그냥 여행 가기? 여행 가기가 목표였어요. 바디 프로필 촬영. 외국어 공부 많이 하기. 유창하게 하기, 그리고 운전면허 항상 따고 싶었는데 그것도 목표였고요.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. 좀 많이 스트레스도 정말 많이 받았고 막 많이 울기도 했고 아팠던 한 해였습니다. 올해가 참으로 좀 저한테 많이 굉장히 힘들었어요. 아무래도 주변의 사람들은 자리도 이미 다 잡았고, 근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? 친구들이랑 강릉에 가서 소원을 빌었었거든요. 무조건 취업하게 해주세요 라고. 그때는 그 일이 정말 좋았거든요. 저는 적성이 맞았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더큰 일을 하고 싶은데 왜 나한테는 기회를 주지 않는 걸까라는 생각이 엄청 많았을 때라서 제발 제가 존경은 없지만 신이 있다면은 저한테 기회를 한 번만 주세요. 저는 그거 안 놓칠 자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그렇게 목표를 잡았던 것 같아요. 한 놈만 걸려라. 한 회사만 걸려라. 보통 일희일비 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, 다들. 근데 하나의 기쁨이 있으면 하나의 슬픔이 무조건 따라오더라고요. 합격도 마찬가지고 불합격이 있어야 합격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수많은 기쁨, 슬픔과 합격, 불합격이 얽혀 있었던 2022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그래도 잘 버텨왔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. 딱 한마디면 될것 같아요. 고생했다고. 마무리 잘하고 빨리 좋은 데 취직하자. 너무 나를 폄하하거나 깎아내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. 괜찮아. 만약 뭐 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맞는 회사가 있지 않을까. 계속 찾아보자. 결국에 끝은 있다. 결국에 끝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가자. 잘 극복했고 나름 잘큰것 같아서 좀잘 컸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.